안녕하세요. 티타늄 보이입니다. 저는 얼마 전 오사카 여행을 다녀왔는데 때마침 덴덴타운에서 초합금 혼 그랜나간을 판매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기도 했지만 현지 구매가 워낙 유리한 조건이라 그냥 무지성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타사 제품과 비교해보고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무척 실망했었는데요. 그래도 좀 더 애정을 갖고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마음으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초합금혼 GX107 그랜나간의 기본 정보입니다. 발매는 2024년 4월에 발매를 했고요. 공식 가격은 세금 포함 39,800엔입니다. 개봉을 해보면 블리스터의 대부분에는 기가 드릴과 전용 베이스가 들어가 있고요. 늘 그렇듯이 메인 피규어는 스티로폼에 고급스럽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겠습니다. 먼저 그랜의 전고를 보겠습니다. 약 180mm이고요.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좋은 크기입니다. 바로 무게도 재보겠습니다. 약 450g이고 적당한 무게와 손에 딱 들어오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군데군데 보이는 여러가지 숨겨진 기믹이 있을 것 같은 설계가 많이 보입니다. 가장 재밌는 기믹은 허리를 이렇게 뽑으면 심원의 정신적 지주 카미나가 보입니다. 몸통 조종석에 앉아있는 모습인데요. 꽤나 아기자기한 기믹이 흥미로웠습니다. 선글라스를 벗겨보면 그랜의 눈동자가 보이는데 디테일이 훌륭합니다. 클리어 파츠 때문인지 꽤 고급스럽고 입체감이 살아있었습니다. 눈썹처럼 보이는 이 부분을 움직이면 다양한 표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글라스는 좀 더 투명하게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네요. 그리고 합금 포인트가 보입니다. 어깨, 고관절, 발바닥 등이 다이캐스트인 걸로 보이고요. 종아리의 사이드 외장도 다이캐스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외 내부 프레임에도 합금이 쓰인 걸로 보입니다. 근데 첫인상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도색인데요. 작년에 발매된 센티넬 라이오봇과 비교하면 도색 퀄리티 차이가 많이 보입니다. 센티넬 라이오봇 같은 경우 풀도색으로 제작한 반면 초합금혼 그랜나간은 기본 베이스 색인 붉은색 부분을 그냥 사출 플라스틱으로 뽑아냈습니다. 아니 포인트가 되는 부분 외에는 모두 도색을 하지 않은 사출 플라스틱입니다. 예전에는 사출 플라스틱을 뽑아내는 기술이 반다이가 최고였고 타 회사들은 그걸 넘기 위해 풀도색으로 제품의 퀄리티를 높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반다이는 사출색에 대한 자부심과 고집인지는 몰라도 그냥 사출 플라스틱으로 그대로 출시했습니다. 어쨌거나 조형만큼은 원작의 모습을 잘 재현하고 있고 그 부분은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라간도 꺼내보겠습니다. 정말 작습니다. 거의 손톱만한 크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색이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시몬 피규어도 동봉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눈까지는 도색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라간에 탑승시키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용 스탠드도 동봉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보이는 슬롯에 꼽아 단독으로 전시할 수도 있겠네요. 다음은 라간의 가동입니다. 워낙 팔다리가 짧은 디자인이라 역동적인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 다리는 볼 조인트로 만들어져 있고요. 팔 가동도 가능했습니다. 얼굴 파츠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환한 얼굴, 포효하는 얼굴 두 가지가 추가로 들어있네요. 원작을 꽤 잘 재현한 조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랜나간으로 변형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깨 장갑은 안쪽 힌지를 활용해서 뽑아서 위로 올려주고 그리고 아래 부분을 눌러 고정하면 연장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팔 연장입니다. 팔뚝의 안쪽을 오픈하면 크랭크가 보이고 당겨서 연장시켜줍니다. 그런 후 작은 돌기에 고정, 커버를 닫아주고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앞 스커트를 당겨서 몸통을 뒤로 넘기면 안쪽에 사이드 스커트가 드러납니다. 옆으로 빼서 돌려주고 그리고 다시 몸통을 원상복귀시켜 끼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앞 스커트를 눌러 고정. 다음은 고관절 허벅지의 폭을 좁힌 후 사이드 스커트를 원위치로 돌려줍니다. 다음은 다리 연장입니다. 먼저 무릎 외장을 들어주고 정강이 커버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당겨주면 연장됩니다. 마지막으로 커버를 닫고 무릎에 드릴 슬롯이 보이게끔 올려주고 원상복귀시킵니다. 그리고 발끝도 이렇게 돌려줍니다. 다음은 라간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헤드 커버를 제거하고 얼굴 부분을 앞으로 열어줍니다. 그리고 숨겨진 드릴 파츠를 꺼내 완전히 편 후 고정시킵니다. 팔 부분을 이렇게 위치시킨 후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얼굴 부분을 원위치, 그리고 다리 부분을 뒤로 접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커버를 닫아주면 라간 도킹 준비가 완료됩니다. 다음은 라간이 도킹할 커버를 열어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양쪽 어깨 가동 때문에 커버 오픈에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라가 누킹, 마지막 투구까지 씌워주면 그랜라간 합체 완료입니다. 그럼 이제 그랜라간의 전구를 보겠습니다. 그랜일 때는 180mm였지만 그랜라간은 210mm, 약 30mm 더 커졌습니다. 여기서 가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 가동입니다. 드릴이 들어가는 부분과 목의 뿌리 부분이 따로 가동됩니다. 특이한 점은 드릴이 들어간 부분이 라쳇 관절 정도는 아니지만 좌우 가동 1클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목의 뿌리 부분은 가동률이 꽤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투구를 씌우고 가동하면 가동률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조금만 만져도 투구가 잘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의 플레이 밸류는 아쉬웠습니다. 어깨 부분은 이렇게 앞으로 빠지는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 벌리기, 한 바퀴 돌리기 등 가동률이 꽤 좋았습니다. 외장 또한 볼 조인트로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부분은 완벽하게 접히고 가동이 꽤 단단해서 고정성이 좋았습니다. 다만 접을 때 연장되는 기믹 때문인지 커버가 자꾸 열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몸통입니다. 가슴 쪽은 내부의 볼 조인트를 활용한 꽤 좋은 가동률을 보여줍니다. 덕분에 다양한 몸통 표정을 재현할 수 있었고요. 허리 부분도 따로 잘 돌아가서 몸통을 활용한 역동적인 포징이 가능했습니다. 다음은 다리 가동인데 양쪽으로 다리 벌리기는 완벽합니다. 다리를 들거나 뒤로 빼고 돌리는 것도 폭이 좀 아쉬웠지만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은 이중관절로 거의 완벽하게 가동이 되었는데 문제는 다리를 벌렸을 때 무게를 잘 버티질 못합니다. 어디 나사로 조일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확인했는데 안타깝게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다리를 벌리고 있는 포징이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는 않고 그냥 포징을 잡아 세워놓으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새 제품인 걸 감안하면 관절 강도는 꽤 실망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목 가동은 자유도가 높은 편입니다. 발바닥 부분도 따로 분할 가동이 되었고 그 외에 좌우 앞뒤 가동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덕분에 접지력은 훌륭한 편이었습니다. 다음은 그랜 윙입니다. 이렇게 접힌 형태로 들어있는데 날개를 펼치면 상당히 큰 편이었습니다. 약 300mm 정도 될 것 같네요. 드릴은 따로 분리가 가능하고 부스터 부분도 가동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살짝 열어주면 연동 기믹도 존재했습니다. 도색을 살짝 보자면 역시 전체적으로 사출 플라스틱이고 골드 포인트와 드릴만 도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착은 매우 간단합니다. 슬롯 4곳을 맞춰 끼우면 끝입니다. 다음은 옵션 파츠를 잠깐 보겠습니다. 손 파츠는 편손, 검지를 뻗은 손, 부메랑을 잡는 손, 액션손 등 총 6종류가 포함됩니다. 부메랑은 추가로 두 종류가 더 들어있는데 하나는 손에 끼울 수 있는 전용 파츠로 조인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날아가는 모습을 재현할 수 있게 슬롯이 달려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스탠드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풀 드릴라이즈를 재현할 수 있는 여러가지 드릴 파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로 블리스에 들어가 있고 총 32개로 그랜라간 본체에 모두 뽑을 수 있습니다. 풀 드릴라이즈 전체 모습입니다. 특이한 점은 각각의 드릴들이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살짝 방향을 틀어줄 수도 있고요. 드릴의 크기가 모두 같기 때문에 장착할 때 아무 곳이나 뽑을 수 있어서 심리적으로 꽤 편했습니다. 다음은 대망의 기가 드릴입니다. 드릴은 큰 패널 4개로 구성되어 있고 보는 바와 같이 조립은 매우 간단합니다. 크기는 스탠드까지 포함하면 500mm를 가뿐히 넘기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디테일을 보면 고급스러운 골드 명판이 보이고요. 양쪽에 작은 동그라미 부분을 열면 각종 파츠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고 바닥을 보면 그랜 부메랑과 드릴을 위한 슬롯도 존재합니다. 바로 기가 드릴 브레이크를 재현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른손을 제거하고 손에 달린 볼 조인트를 기가 드릴 슬롯에 바로 꽂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대로 하면 본체가 대롱대롱 매달리는 볼품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 굳이 슬롯에 꼽아 고정시키지 말고 그냥 세워서 포징을 잡는 걸 추천합니다. 원작에서처럼 아주 멋지게 기가 드릴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작동시켜 돌아가는 흉내만 낼 수 있는 건 많이 아쉽네요. 간단하게 센티넬 라이오버 제품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외형적인 부분은 취향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작업한 영상을 보시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점은 라이오봇은 팔다리를 그냥 잡아 빼거나 버튼을 눌러 연장하는 식으로 변신이 직관적이면서 간편한 기믹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초합금호는 변신이 다소 손이 많이 가는 형식인데 변신 자체를 즐기기엔 아이디어가 좋은 괜찮은 기믹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얘기했듯이 이런 기믹 때문에 가동 포인트에 불편을 주는 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낫냐? 라기엔 둘 다 장단점이 많이 달랐습니다. 도색 부분이나 전체적인 만듦새는 라이오봇에 손을 들어주고 싶고 변신 기믹 아이디어는 초합금혼에 점수를 더 주고 싶습니다. 게다가 뭐니뭐니 해도 기가 드릴 옵션이 포함된 부분은 초합금혼을 선택할 좋은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프로포션 부분에서는 다부진 느낌이 취향이시면 센티넬 라이오봇을, 그냥 날렵한 느낌이 취향이시면 초합금혼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제품을 더 선호하는지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초합금혼 그랜라간의 리뷰였고요.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십시오. 티타늄보이였습니다. 끝!